아예 고르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진짜 이뻐서 샀는데 그거를 사서 여기다가 입장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행하는 집턴입니다. 지금 막 새끼 터미널에서 나왔고요. 뭔가 좀 수상했는지 제가 봐도 제가 수상해 보이기는 하는데 그 몸수색을 잘해서 약간 얼떨떨한 느낌이고 네 어쨌든 여기 터미널에서 이동해 보겠습니다. 오늘 배를 타고 왔을 때 단체 관광객 분들이 정말 많으셨거든요. 개인 관광객들은 거의 없으셨던 것 같고 현지인 분들도 조금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거의 다 출근하시는 일본 분들밖에 안 보이시고 한국 사람은 아직 잘 안 보이네요. 가면서 보이는 가이쿄 유메타워 시모노세키의 랜드마크로 불리는 곳이고 이제 첫 번째 장소로 가려고 하는데요. 가라토 시장으로 가려고 합니다. 금요일에는 가라토 시장이 아침 8시부터 한다고 일단은 안내서에 나와 있었는데 지금이 8시 33분 바로 가면 사람들이 많이 안 몰렸을 때 빨리 먹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1km 좀 넘게 걸어가야 될 것 같은데 건물들이 되게 오래된 것 같습니다.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 1시간에 1,050원. 그러면 우리나라 실제 시급이랑 환율 계산했을 때는 가격이 똑같네요. 저희 시모노세키를 또 상징하는 배가 우리나라 사람들 엄청 좋아하는 스타벅스로 또 보이고 유명한 아쿠아리움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가 여기가 아닌가 싶네요. 여기 시모노세키 지도가 다 있네. 다 1호로 돼 있습니다. 여기는 단문 연락선이라고 해서 여기가 좀 핵심적인 게 가라토 시장에서 바로 월티코랜드로 넘어갈 수 있는 곳으로 알고 있어요. 이제 곧 손맞이를 준비하는 카모노프의 풍경입니다. 그것도 너무 귀엽네. 번역체의 폐해가 있는 보호자식들이 강력하게 외치는 말이 모르지 마라. 가라토 시장에 왔습니다. 한 5년 만에 와보는 것 같은데 지금 가게 문을 열었을지 잘 모르겠는데 바로 들어가 볼게요. 아 이거 오픈한 것 같네요. 찍어 오니까 확실히 사람도 많이 없고 금방금방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와 오 맛있겠다. 벌써 사람들이 음식을 사고 있습니다. 아 이거는 뭐지? 와, 이 초밥이랑 회가 진짜 새우 웨비. 이거 어디서 먹어도 다 맛있을 것 같아요. 이쪽으로도 한번 돌아보고 튀김류나 음료수도 같이 먹으라고 팔고 있고요. 와, 맛있겠다. 엄청 싸다. 이렇게 포장물도 팔고 맛있겠다. 와. 너무 많아. 나 어디서 사야 될지 잘 모르겠네. 전 둘러보니까 생긴 거랑 가격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고르면 될 것 같은데 와 이거 고르는 게 쉽지가 않네. 그러니까 여기가 엄청 다양하고 맛있어 보이거든요. 여기서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아 드디어 샀습니다. 샀는데 부족하니까 물이 잘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구매를 했고 이거는 1900엔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가서 한번 먹어볼게요. 이렇게 지금 전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관광객들이 갑자기 막 와가지고 정신이 없는데 그래도 여기가 제일 유명한 가게 같습니다. 여기서는 말 그대로 수산을 판매하는 구역 같아요. 가라토 시장 측면에서 보이는 그곳 보시면은 앞에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서 식사를 하고 계세요. 바다 보면서 먹는 게 또 낭만이니까 바다 보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1층 야외로 나와서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데요. 하늘 아래 내 자리. 이렇게 바다 보면서 먹어요. 배다리에 삶아 이렇게 껍질로 다 벗겨가지고 초밥으로 이게 깻잎 같은데 약간 향이 약간 풍랑 좀
느낌이 좀 있어요. 제 마음이 급합니다. 이게 진짜 이뻐서 샀는데. 고르는데 20분 걸렸고 먹는데 5분 걸렸습니다. 밤에 아마 하츠마구 신사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올라가면서 가라토 시장이 잘 보이고 있고, 신사는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은데. 거북이 물 시모노세키의 보고 사랑은 좀 진심인 것 같아요. 이거를 해석해보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경치는 진짜 좋다. 이 안에 신사 안에 되어 있고, 뭔가 행사 포스터 같은 것들. 얘도 500엔에 뭔가, 아 저기다 쓰는 건데. 그거를 사서 여기다가 뭔가 자기의 소원 같은 것들을 적을 수 있게끔 되어 있네요. 손에는 이런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신사 안에 계시는 분들도 있어서 좀 조심스럽게 구경하고 가겠습니다. 오. 이쪽에 올라오는 길이 되게 이쁘네. 이걸 뭐라 그러더라? 신사 아저씨들 이런 얼굴도 뭔가 흔해져 있고, 여기가 뭔가 포토존 같은데. 여기는 뭔가 시주한 사람들의 어떤 이름 같은 걸까요? 이게 신사가 되게 작아요. 작은데 그래도 여기 아담한 신사도 나름 이렇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이렇게 가라토 시장 이렇게 보시고 메야마 하치만구 신사를 구경하시고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편하게 구경하고 또 아카마 신고 쪽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백고동 소리 좋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게 칸몬 대교입니다. 그 시모노세키의 또 유명한 대교고요. 날씨가 풀리면서 바다와 해안들이 너무 예쁘게 보이는데요. 특히가 일단 동네가 조용하고, 관광객들도 많은 것 같은데 또 약간만 나와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카마 신궁 쪽으로 가고 있고, 아카마 신궁을 가기 전에 저 앞에 보이는 금색깔 구경거리 같은데 저기도 어떤 건지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여기는 저도 몰랐는데 청일 교류 기념관이라고 합니다. 아카마 신궁 청일 교류 기념관으로 가려고 했는데 바로 아카마 신궁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어가지고 바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문해협 바라보면서 아카마 신궁으로 입장을 합니다. 원래 아카마 신궁은 조선통신사의 객관으로 사용되던 건물이며, 건너편에 있는 공원에 조선통신사 상륙기념비가 남아있다고 합니다. 신사의 상징인 빨간 문은 1958년에 재건되었으며, 경내에는 안토쿠 왕릉, 헤이시 일파를 모시는 시치 모리즈카 등이 있다고 합니다. 이 아카마 신궁은 시모노세키를 또 상징하는 신사 중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와도 깊은 관련이 있는 곳이죠. 여기는 아카마 신궁의 기념품을 파는 곳 같고, 출입은 제한되어 있어서 여기서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상세하게 방법이 나와 있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여기서 보는 뷰가 진짜 예쁘네. 아카마 신궁도 되게 가볍게 보기 좋은 곳인 것 같아요. 아까 봤던 거랑 비슷하게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가볍게 볼 수 있고, 여기는 또 독특하게 이게 기도하는 법을 한국어로 좀 자세하게 설명이 돼 있어서 보고 가시기에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뭐야? 원래 밖에 샛길로 나간 길로 해서 나가보려고 했는데 어떤 곳이 있어가지고 갈 수 있을지 출입금지 제한은 없어서. 여기도 신사구나. 여기도 신사인데 이거 오히려 분위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잠깐만 보고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구경만 살짝 하고 가겠습니다. 여기는
바다에 붙은 아주 작은 신사인데요. 영어로는 헤비스 시린이라고 해서 엄청 작은 신사입니다. 그냥 마을에 있는 작은 신사예요. 근데 지도 따라와 봤는데 미성이 있고 소소한 그런 오래된 주택을 뒤로 이렇게 아주 작은 예쁜 신사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돌에다가 줄을 묶어가지고 제일 지내는 돌 같아요. 집은 바로 내려가서 바로 보트 탈 수 있어요. 시모노세키에 처음 도착해서 가라토 시장과 많은 신사들을 구경하고 다음 여행지로 이동을 준비합니다.